기권과 패스에 이어. 야, 네. 자, 그리고 길게 한 번에 연결했습니다. 자, 송민규가 따라갑니다. 송민규. 그리고 민경현이 붙어 있습니다. 민경현 돌아서지 못하게 해주고요. 김진수, 송시우가 막습니다. 송민규가 내려줍니다. 윤영선. 네 명의 미드필드 사이에서 볼을 받기가. 네. 송민규예요. 송민규. 자, 송민규. 맹성우 선수의 기가 막힌 뒷공과 패스에 이어. 네. 자, 송민규 선수의 컨트롤 이후에. 자, 조금 뭔가 지금 근데 이태희 골키퍼와 네. 또 충돌 상황이 있었기 때문에. 자, 이게 심판이 봐야 될 것은 누구와 충돌을 했느냐, 어떻게 충돌을 했느냐를 조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골망을 가르는 순간에는 골 선언은 됐는데. 네. 자, 그 이후에 네. 유재문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찔러주고 송민규. 하지만 거센 압박을 당했습니다. 송시원, 아, 송민규가 이겨내보라며 한 슛! 힘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골키퍼 정면. 팀을 타서 돌아설 수 있을지 뒷공간으로 밀어줍니다. 뒷공간 송민규예요. 송민규! 송민규입니다. 송민규! 접어놓고 송민규! 가! 너무 뜨고 말았습니다. 자, 송민규. 슛이 너무 힘이 들어왔죠, 지금. 네. 다시 한번 리드를 잡을 수도 있는 송민규의 멋진 침투 장면이었는데요. 아, 뒷공간 제대로 침투를 했고요. 네, 자, 막았고요. 김진규! 자, 송민규! 송민규! 김진규! 김진규! 막혔어, 송민규! 다시! 아, 옵사이드입니다. 네. 그리고 핸드볼이 아닌가 또 어필해봤지만 네. 그 전에 옵사이드가 또 선언됩니다. 그리고 VAR실과 교실을 하는데요. 자, 지금도 핸드볼 여부에 대해서 VAR실과 자, 찔러주고요. 송민규 돌아섭니다. 자, 좋은 패스예요. 구타보! 구타보! 벗어납니다. 자, 올렸어요. 구타보 꺾어주고. 하지만. 자, 돌아서요. 송민규. 다시 한 번. 김보경 펀치. 투. 1테이크 골키퍼. 내보내는 걸 선택했습니다. 송민규가 빌브릿지와 경합해주고 넘겨주는 또 굉장히 위협적이었습니다. 예. 백승호 찔러주는데요. 송민규. 자, 일단 살려냈습니다. 뛰어드는 김진수 쪽을 맞지만 걸렸습니다. 자, 찔러주고 여기서 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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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하지만 잘하고 남겼군! 자, 김보경! 골! 3대2! 3대2! 한 골차로 추격하는 전북 현대! 김보경의 골입니다! 김보경의 추격골! 1승 9무 9패로 굉장히 취약했던 상대인 전북을 상대로 오늘 3대1로 승리를 거둔 상황에 놓였습니다.